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녹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고. 자, 통계란 뭔가 이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o you study statistics라고 돼 있죠? 통계를 영어로 보면은 statistic 하고 학문의 의미에서는 전부 다 영어에서는 뒤에 복수형을 쓰죠. 그래서 statistics 해서 왜 통계학을 배우는지 이제부터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장이 생각하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왜 통계학을 배우느냐? 통계학을 배우는 목적은 여러 가지 우리가 경영을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또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부딪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뭐 학생처장이다. 그러면은 K대학 경영학부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순간적으로 탁 뜨죠? 남자 여자 숫자 세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비율이니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2학년 학생의 키는 얼마나 될까? 그럼 이제 전부 다 측정을 하죠. 측정을 해서 키를 다 내라 그래서 키를 잽니다. 또는 우리 자를 이용해서 키를 재고요. 그 다음에 뭐 커피 자판기의 용량이 200ml가 될까 안 될까? 이제 위에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떤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해서 재면 되는데, 자, 세 번째 문제. 이제 학생들이 와서 커피 자판기 용량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근데 커피 자판기 용량은 보통 200ml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배스킨라빈스 좋아하지? 아이스크림? 배스킨라빈스 파인트의 용량 얼마인지 아시는 분? 컵 무게 빼고 320g이에요. 응? 그래서 컵 용량 들어가면 컵이 고게 16g이에요. 그래서 336g이 넘어야 돼요, 오버가. 그거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손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따져야죠. 과연 그런데 그 매장에서 파는 게 제대로 잘 팔리고 있느냐?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과자 봉지에 보면은 그람수가 다써 있죠. 과연 그 그람수대로 제대로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써서 해야 될까? 보면은 과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커피 자판기에 커피 용량을 계속 뽑아 먹죠? 그러면 내가 먹는 커피 용량이 조금 적을 수도 있죠. 그럼 과연 전반적으로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아니면 내가 뽑은 것만 적은 건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제가 학생처장이라면 학생들이 불만 사항이 있어요. 뭐 떡볶이 용량이 부족하다. 뭐 돈가스가 작다. 그죠? 뭐 매점에서 먹는. 아니면 뭐 커피 자판기에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들이 많이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검증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학생에 대한 학교의 만족도는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은 뭐 가장 많이 활용해서 쓰죠. 우리가 설문지 분석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K 화장품 회사의 신제품 개발 부서에 들어갔어요. R&D 부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들어갔는데 20대 화장품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보고 이제 과장님이 오더를 줍니다. 자, 20대 선호하는 화장품을 요번에 개발하려고 하는데 제안서 좀 써갖고 와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막 얘기를 해주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팔아야 되죠. 그럼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게 설문지죠? 그죠? 그래서 설문지를 가지고 하는데 설문지를 이용을 해서 과연 가격이냐, 품질이냐, 기능성이냐. 이게 연령대마다 파악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죠? 아마 20대들은 대부분 다 가격이죠? 그죠?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 옆에 친구들 보세요. 다 뽀샤시 하잖아, 일단. 그죠? 뭘안 발라도 뽀샤시 하죠? 근데 40대 넘어가면 막 주름 펴지고 그러면 기능성을 선호하죠? 비싸더라도. 가격보다는 기능성이다. 즉, 타겟하는 대상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틀릴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진짜 그렇게 맞냐? 이런 걸 검증해 가면서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K형광등에서 품질관리부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장 이런 데 생산부서에 들어갔어요. 생산부서에 들어갔는데 지금 형광등을 계속 찍어낸다는 말이죠. 그럼 그 형광등이 불량품이냐 아니면 정상 제품이냐, 품질 검사를 해야 돼요. 이거를 QC라고 하거든요. Quality Control이라고 하는데, 과연 퀄리티 컨트롤을 할때 과연 이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팔수 있는 제품이냐 팔수 없는 제품이냐, 이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측정 도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정 도구들을 이용해서 숫자가 막 나와요. 그러면 그 숫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결론 지어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 어떻게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절차적으로 이런 걸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기서는 이런 문제를 풀고 이렇게 나가는 전체적인 방법론, 도구,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경영 통계입니다. 자, 아까 전에 본 것처럼 K대학 학생처장 같은 경우는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분석할 거예요. 이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죠. 그죠? 이런 표. 여러분들 우리는 표라고 부르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프리퀀시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빈도 분석표. 요런 게 있습니다. 그죠? 요런 빈도 분석표. 자, 요걸 이용해서 표로 정리한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를 배운 겁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이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은 표로 정리한다. 자, 그런데 또한 가지. 아까 전에 K대학 2학년 학생의 키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표로 정리 안 하고 이렇게 숫자를 딱 하죠. 여기. 우리 반에 지금 30명 정도가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키를 알고 싶어요. 성비, 이제 뱀은 나오겠죠? 키를 알고 싶어. 그럼 다 키를 재겠죠?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보고서에. 지금 보고서에 쓰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는 방법. 그러면 누구는 몇 센치, 누구는 몇 센치, 이런 원데이터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관리자에서는 그런 원데이터를 가공 분석해서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밑에 쫄따구들이 할 일은 그걸 분석해서 상관들한테 의미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으로 변환시켜준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쓰느냐?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이 평균이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죠? 평균 얼마입니다. 왜? 정보가 여러 개, 각 사람들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죠. 30명의 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하나의 수치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이 평균이라는 의미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쓰는 평균을 많이 쓰는데, 이 평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계 시간에 배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평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떨 때 써야 되느냐.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평균도 의미가 있게 써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평균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쓴다. 뭐 여태까지는 다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떨 때 어떤 걸 쓰는지를 이제 구체적인 이론을 이제 배워 나가겠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커피 자판기 용량이 200ml가 돼야 되는데 학생들이 200ml가 아니라고 자꾸 우겨요. 제가 학생 처장이에요. 그럼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학생들한테 니네 얘기가 틀렸어. 아니면 학생들의 얘기가 맞으면 자, 업체한테 불러가지고, 야, 커피 자판기 용량을 200ml로 또 맞춰주세요.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되죠? A든 B든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죠? 불만을 해결하려면은. 자, 그런데 학생들 얘기로만 듣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주관적인 해결은 그냥 달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주먹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항상 분석을 해야 돼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하는데, 아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 샘플로 몇개 뽑아서, 샘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샘플 몇개 뽑아서 그거를 다 용량을 재서 평균 얼마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응답하면 된다라는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던 샘플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과 접목시켜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말이 어렵죠?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말을 이해하면은 수준이 있는 거고, 다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거 들으면서 도대체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는 게 지금은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그 내용을 배운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샘플이라는 걸 조사해야 되는데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구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50개를 조사했는데 어떨 때는 다 조사했더니 평균 195개 5ml가 나왔어요. 어떨 때는 205ml 나오고, 어떨 때는 정확하게 200ml 나오고. 자, 이세 가지를 보면 뭐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평균을, 50개에 대한 평균을 구했는데, 각각 잔에도 에러가 있지만, 50개씩 모아내서 평균을 내도 정확하게 200ml가 안 나와요. 자, 그럼 앞에 195ml가 나왔어요. 50개 평균을 뽑았더니.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모자른다? 맞다? 틀리다? 딱 보면 숫자가 5ml가 적으니까 야 5ml 적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확률이라는 개념이 이제 접목이 됩니다. 확률이라는 개념을 왜 쓰냐면 자 우리는 수치적으로 표본을 통해서 이 값이 구해졌지만 이 값은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 오류를 갖고 있어요. 오차. 이제 그 오차가 중요한 겁니다. 이 오차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표본을 통해서 구한 값의 오차이기 때문에 표본 오차라고 부릅니다. 자, 통계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배우는 이유는 이 표본 오차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확률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표본 오차라는 게 중요하다는 개념을 알겠죠? 그러면 왜 표본 오차가 중요한지를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표본이 뭐고, 표본 오차가 왜 발생했고, 그 오차가 왜 중요하고, 그걸 왜 확률을 이용을 해서 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200ml냐 아니냐를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가 있을까? 이거를 한 학기 동안에 배운다는 내용이죠. 자, 어떨 경우에는 표본의 값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모른다. 오차가 존재한다. 이 오차에 대한 개념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에 뭘 배울 거냐면 우리는 뒤에 이제 표본에 대한 걸로 넘어가면은 그 의미를 알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샘플로 해놓은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들을 앞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계속 배워나가면서 그 원리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샘플을 왜 뽑아야 되지? 샘플을 뽑는데 왜 오차가 발생하지? 그 오차를 발생하는데 왜 확률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그 확률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원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풀어나가야 될 숙제고 답입니다. 그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통계학에서는 0.05라는 이제 p값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p값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통계학에서는 0.05라는 것만 숫자적으로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0.05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아, 이 값이 200ml입니다, 아닙니다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자, 넘어왔더니 갑자기 블랭크가 막 생겼네요. 그죠? 아. 그러면 이제 졸고 있으신 분들은 잠을 깨시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이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란, statistics란, 관심이 갖고 있는 대상들. 저, 그죠? 제가 여러분들 학생들, 또는 KC대학교 학생들 전체, 또는 통계학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 이렇게 관심 있는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존재하는 대상들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데이터를 모아야 되죠. 그래야지 분석하든가 하죠. 자, 그러면 이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여기 보는 것처럼 뭐예요? 샘플링. 그래서 표본 추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통계학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할까요? 데이터를 구한다. 그 데이터를 구하는 게 표본이라는 걸 통해서 구한다. 이제 뒤에 보면은 왜 표본이라는 걸 구하지? 표본이 뭐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우리가 배울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표본을 구했어요. 해서 값을 구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요약해야죠. summarizing 해야죠. 그 다음에 descriptive.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술 통계학이라고 돼 있습니다.
통계학을 두 개로 쪼개는데 기술 통계학하고 추리 통계학인데요. 여기서의 기술은 테크니컬 통계학이 아니에요. 딱 보면은 그 번역을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나서 사람들이 되게 야 이거 되게 어려운 통계학인가 보다. 뭐 테크닉적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영어로 보면 뭐예요? 디스크립티브. 디스크립티브의 뭐가 뭐죠? 설명하다라는 말이죠. 설명.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앞에 샘플에서 뭘 봤냐면은 표 정리한 거 봤죠. 표로 남자 여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 다음에 평균 얼마. 요 두 개를 우리가 기술 통계학을 요 두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몇 개고 뭐가 얼마고 평균이 얼마고 이런 거를 쭉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술 통계학 설명하는 데 필요한 통계학이다 해서 기술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데이터를 표본을 뽑아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 데이터 뽑아진 데이터를 요약 정리하고요. 세 번째 이 요약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결론이나 일반적인 규칙성을 추리, 추론. 그래서 inferential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그래서 inference, 추리하다, 추론하다, 뭐뭐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마지막 거 있었죠? 자판기 용량이 200ml다? 아니다. 이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샘플 뽑았죠. 얘기해서 첫 번째 샘플 뽑았어요. 샘플을 쭉 뽑아서 쭉 평균을 내봤더니 195 또는 200, 205 뭐 그때그때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값이 나왔어요. 요약 정리됐죠. 근데 그 값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이 값이 과연 200ml라고 말할 수 있나? 아까 전에 우리가 오차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그 오차의 범위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 오차가 있는데 이 오차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200ml일 것이다 아니다를 의사결정해 주는 거죠. 그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세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통계학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즉 표본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가 중요한 하나의 컨셉이고요. 개념이고 두 번째는 그 추출된 자료를 어떻게 정리 요약하는지가 중요한 두 번째 파트고 세 번째는 정리 요약된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적용시키는 것.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통계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의 수집입니다. 자료 수집. 표본을 샘플링하는 거죠. 샘플링하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은 뒤에 가서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에 한번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자료를 수집하는 게 있어요.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쭉 보면 나오죠.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샘플을 뽑는데 샘플을 랜덤마이제이션 한다라고 나오죠. 그죠? 랜덤하게 뽑는다. 랜덤하게 뽑는다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동등한 뽑힐 확률을 이용해서 뽑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제가 쭉 들어오는데 사람들 보고 오 이쁘네? 내가 이쁘니까 내가 얘를 뽑아야지. 이렇게 뽑는 거는 랜덤마이제이션이 아니죠. 랜덤마이제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행운권 추첨하죠? 어떻게 돼요? 들어올 때 번호 다 적죠. 거기는 성별 없죠. 남녀 구분 없죠. 나이가 많다 적도 없죠. 그냥 번호만 쭉 써놓고 오는 순서대로 번호 딱 넣죠. 그리고 통에다 집어넣고 막 섞어요. 그 안에 30명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행운권 추첨한다. 그럼 1번부터 30번까지 들어있겠죠? 그럼 막 섞어서 한 명을 뽑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통 안에서는 뭐 직위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동등한 뽑힐 확률이죠. 공평하잖아. 랜덤마이제이션은 공평하다는 말이죠. 공평한 상태에서 뽑히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랜덤마이제이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뽑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꼭 그렇게만 뽑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그러면은 후보 무슨 후보가 뭐 이게 우세하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죠.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를 하는데 어디다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뒤바뀌죠. 그죠? 누가 우세하고 누가 우세하지 않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하는데 말 그대로 서초구는 전부 다 여당 편이죠. 강서구는 거의 야당 편이에요. 그럼 전화를 할 때 강서구 주민, 그러니까 강서구 거주민들은 다 저는 야당 대표를 뽑을 거예요. 이렇게 거의 응답이 나오고요. 실제로 서초구나 이렇게 강남구나 이런 데 가면 거의 다 여당 표입니다. 그럼 내가 선택할 때 야당을 선택하느냐 강서구를 선택하느냐
서쪽으로 선택하느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통계 분석하는 사람들은 샘플링 할 때 어떻게 선택하냐면 그 지역의 유권자 수를 파악하고요. 그 유권자 수의 일정 퍼센트지를 나눠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샘플링을 구하는지도 이게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샘플링을 하고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요. 뭐 다양한 샘플링 기법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배울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데이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구하는 때 어떻게 구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쭉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데리고 뽑는 방법이 아니고요. 어떠한 특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를 앞으로 배우겠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 거요. 표나 그래프, 평균 요걸 가지고 한다. 끝. 요겁니다. 그냥 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다. 됐죠? 자, 이건 많이 봐왔어요. 그죠?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게 통계학의 하나의 기법이다라는 거를 모른 거고요. 그죠? 이렇게 자료 요약 정리하는 걸 많이 배워왔을 거고. 세 번째,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사례 중에서 몇 가지 본 거 있던 것처럼, 자, 커피 자판기 용량이 200ml가 될까 안 될까,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가 될까, 그 다음에 화장품 선호도가 뭐가 제일 좋을까, 가격, 품질, 기능성 중에 20대는 뭘 가장 선호하지?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조사를 하잖아요. 설문지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설문지를 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은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5번, 4번, 5번 뭐 이렇게 점수를 쭉 매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카테고라이징하고 해가지고, 아,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러면은 가격을 많이 선호하는구나. 물건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선호하는구나. 이제 이런 정보들을 R&D 센터에 보내주는 거죠. 야, 니네 요번에 20대 물건 개발한 다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가격 싸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가격 싸게 하면서 이제 기능성을 그 다음에 뭐 붙이거나 품질을 붙여.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거죠. 연구부서에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광고비에 대한 매출액 같은 거. 과거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올해 광고비가 얼마면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야 우리 매출액이 올해는 얼마야? 광고비 얼마 써야 돼? 반대로 광고비를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A를 X를 가지고 우리가 수학에서는 XY를 하죠.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죠. 그렇게 봤을 때 X를 통해서 Y를 볼 수도 있고요. Y를 가지고 거꾸로 X가 얼마인지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유추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예측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통계학, 추리통계학. 기술통계학은 얘기했던 대로 수집된 자료를 정리, 요약해서 수치화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는 거. 가장 많이 쓰는 게 표나 평균. 됐죠? 네. 자, 두 번째, 추측통계학은 뭐예요? 표본을 가지고 분석해서 모집단을 추측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일에 200명을 추측해서 예상 득표율을 예측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앞에 출구조사하는 거 있었죠. 아침에 여러분들 보시면 대통령 선거할 때 앞에 출구조사에서 2000명 샘플 조사했더니 누가 유리하더라, 우세승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 표를 다 해서 몇만 명, 몇십만 명 표를 다 개표하면 어느 정도 맞죠? 매칭이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샘플링을 잘 고른 예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하는 거, 추리하는 거, 이제 그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습문제를 한번 볼까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연습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자, 이런 표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디스크립티브, 즉, 기술, 설명하는 통계학일까요? 아니면 추리하는 것까요? 저런 표를 딱 가지고 구해왔어요. 자, 이런 표들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자료를 정리 요약해서 수치나 표나 그래프로 그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술 통계학. 영어로는
Descriptive Statistics. 자, 이게 영어로 나와서 좀 헷갈리세요? 네. 자, 그럼 뭐가요?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해서 표로 또는 그래프로 정리하는 거를 뭐라 그랬죠? Descriptive예요? Inferential이에요? Descriptive죠. 그죠? 자, 웃는 얼굴이 저기 가 있죠? 자, 이런 표로 그랬다. 아, 저거는 Descriptive로 정리한 통계학이구나. 디스크립티브 통계학의 한 방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죠. 나중에 이런 거 다 시험 문제로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렇죠. 자, 나는 95% 확신을 갖는데 US 여성의 키는 5.2인치에서 5.5인치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나는 95% 확신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어떤 수치나 값을 정리 요약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를 우리가 추리한 거예요? 자, 여기서 힌트가 나와 있죠? 요 정도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돼요? 95% 확신을 가지고 추리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래요? 인퍼런셜 통계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값을 가지고 미리 예측해 보는 겁니다. 정확한 값은 이제 다 해봐야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연령, 뭐 그 다음에 연령대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퍼센티지하고 나오죠. 자, 이런 건 뭐라고 부를까요? 디스크립티브예요? 인퍼런셜이에요? 자, 표나 그래프로 숫자로 딱 정리하는 걸 뭐라 그랬죠? 디스크립티브. 그죠? 예. 자, 평균 2.2 파운드입니다. LBS라는 게 파운드의 약자거든요. 파운드예요. 요거는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한 1kg 됩니다. 1파운드가 500g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될 것이다. 자, 어떤 값을 딱 줍니다. 숫자나 표나 그래프로 주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디스크립티브. 그죠? 평균 얼마, 뭐 얼마 이렇게 값을 주는 거죠.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K신문은 대통령 선거 당일 개표구 앞에서 2,000명의 샘플을 대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홍길동 후보가 득표율 45%,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오차범위로, 이 오차범위라는 말 많이 씁니다. 아까 전에 통계학에서 오차범위 많이 쓴다 그랬죠? 왜 오차범위는 왜 생겨요? 샘플 조사기 때문에. 도대체 샘플을 하는데 오차범위가 왜 생기지?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이죠. 그죠? 그것만, 샘플 조사하면 오차범위가 생긴다라는 것만 명확하게 알면 통계학은 끝난 겁니다. 통계학을 배우는 목적은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샘플 조사를 하면 오차범위가 생기고 그 오차범위를 얼마까지 인정을 해줄 것인가를 배우는 게 통계학이에요. 오늘 수업 끝났네. 그러면은 이거예요. 결론이 요번 한 학기 수업이 그거예요. 샘플 조사를 하면 오차범위가 생기고 그 오차범위의 일정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 것인지를 배우는 게 요번 한 학기의 목적입니다. 됐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죠. 이거 신문지상에서 많이 봅니다. 그죠? 요렇게 통계를 나와요. 그럼 이거는 디스크립티브일까요? 인퍼런셜일까요? 응? 숫자로 나와 있죠? 디스크립티브일까요? 아니면 샘플을 가지고 요렇게 예측한.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해결책 밑에 걸 볼게요. 자,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개표를 다 했어요. 그러면은 홍길동 후보가 그래서 마침내 46.5%. 이거는 이제 결과예요. 완전히 다 깠어요, 이제. 가서 봤더니 46.5%로 최종 득표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얘는 뭘까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아, 뭐가 디스크립티브고 뭐가 인퍼런셜이고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는 거는 표나 그래프가 딱 나오면 아, 이거는 대부분 이거는 디스크립티브나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죠? 근데 요런 숫자들이 나오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숫자들이 나왔을 때 뭐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디스크립티브입니다. 얘는 인퍼런셜이고요.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추리 추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추리 추론은 예측하는 거라 그랬죠. 자,
이거는 예측이에요. 위에 두 개 중에 뭐가 예측입니까? 위에 거죠. 위에 거는 다 개표된 게 아니고 미리 2,000명만 은혜가 샘플로 조사해서 전체가 뭐 천만 명이겠죠. 우리 투표하는 거 보통 2,500만 명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2,500만 명이 투표를 한 거가 그 결과는 밑에 거고요. 그 중에서 2,000명만 샘플로 뽑아서 미리 사전에 뭐 한다고요? 예측하는 거가 위에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이렇게 어떤 값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추리해서 뭔가를 쓰집어내는 것을 인퍼런셜 통계학이라고 하고요. 추리 통계학. 그 다음에 어떤 결과치나 이런 것들을 표라 정리해서 딱 수치화해서 딱 발표하는 것들을 우리가 디스크립티브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통계학의 세 가지 단계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뭘 한다? 자료 수집. 그걸 뭐라 그랬어요? 표본조사. 두 번째, 그걸 한 걸 가지고 자료를 정리, 요약한다. 무슨 통계학? 기술 통계학. 세 번째, 정리, 요약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고 추리하는 거를 추리 통계학. 요 세 가지가 큰 개념입니다. 됐어요? 자, 요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자, 표본조사를 해야 된다.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정리된 자료를 정리 요약해야 된다. 세 번째.